빌라 주차장에 승용차 두 대가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마치 제 것처럼 주차된 또 다른 승용차를 끌고 갑니다. 17살 정모군 등 가출 청소년 4명이 훔친 차를 몰고 와 시가 6천만 원이 넘는 외제차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어린 미성년자들이 차를 가지고 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보니까요. 좀 당황스럽기는 당황스럽고요. 아, 외부에 지금 사고 난 흔적이 있는데 보상받을 길도 없습니다, 지금. 최근 두 달여 동안 이들이 전국에서 훔친 차량은 벤츠와 제규어 등 모두 8대로 3억 1천만 원이 넘는 금품까지 훔쳤습니다. 피의자들이 훔친 물품들입니다. 훔친 차량의 번호판을 도주 차량에 번갈아 끼워가면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차량 처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된 정군 등은 경찰에서 풀려나자마자 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피의자들은 처음에 차량 처리를 하다가 이게 날로 발전을 해가지고 그 수천만 원대인 고급 외제차를 절취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정군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